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앞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앞니 크라운이나 라미네이트를 하고 나서 굉장히 심미적으로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라미네이트나 앞니 크라운을 하고 나서 정말 예쁘고 자연스러운데 왜 나는 이렇게 안 예쁘고 뭔가 티가 나고 뭔가 마음에 안 들지? 이런 고민을 하시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데요. 이번 케이스를 보면 앞니 치료가 과연 어떤 게 맞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좀 해결책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꼬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에 신경치료를 진행했는데 잇몸이 검정색으로 비쳐 보여요. 이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죠. 본인만의 심미적인 영역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티나니까 누가 봐도 저거는 라미네이트나 크라운을 한 거라고 너무 티가 나면 대부분 이제 만족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치료 전의 모습을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냥 보철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요 네 개가 보철물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잇몸에 뭔가 거뭇거뭇한 이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뭔가 거뭇거뭇한 요런 부분들, 요 잇몸 라인에 이 그림자처럼 검게 보이는 그 모습이 본인은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크라운이 모양이 엄청 이상하지도 않고 못생기지도 않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심미적인 이유 때문에 3년 전에 진행을 한 건데 이제 다시 하고 싶으신 거예요. 3년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울 수 있죠. 3년. 이 환자분은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크게 웃지도 못하고 신경이 쓰이시니까 이제 교체를 하기로 하셨어요. 심미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치아의 뿌리 끝에 보면 염증도 중간에 첫 번째 치아, 11번 치아를 빼놓고는 21번, 22번, 12번 치아에는 전부 다 뿌리 끝에 염증이 현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22번 같은 경우에는 뿌리에 염증이 꽤나 컸어요. 그래서 환자분께 심미적인 것도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병적인 기능적인 거 기능적인 것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적인 이유 때문에 아무리 크라운이 예뻐도 결국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해서 치료 전에 이 모습을 보면 첫 번째 색깔도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누구나 다 치아가 하얀 걸 원하는데 주변 치아도 다 하얀색이라고 하면 이 하얀색이 절대 안 예쁜 하얀색이 아니에요. 근데 주변의 송곳니부터 이 뒤에 어금니는 노란 느낌이 있는데 요 네 개만 하얀 느낌으로 하게 되면은 티나는 거죠 한마디로. 너 앞니 크라운 했구나 이렇게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자 위에서 오클루잘 뷰를 봐도 색깔이 요 네 개만 극단적으로 하얘요. 그래서 요 네 개의 크라운이 극단적으로 하얀 색깔을 주변 치아를 치아색을 밝게 해서 보완을 해주거나 새로운 크라운을 할 때 되도록이면은 좀 색깔을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재신경 치료를 먼저 진행을 했는데 대부분 잇몸 부분의 까만색은 보철물 내부의 잇몸의 까만 느낌 그림자처럼 비쳐 보이는 거는 뜯어보면 다 이렇게 오염이 돼 있어요. 내부가 지저분한데 검정색인데 그거를 크라운으로 하얗게 덮어 놓는다고 한들 이 경계 부위에서 뭔가 그림자처럼 비쳐 보이는 그거를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부를 하얗게 원래 색깔대로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이제 실활치 미백이라는 거예요. 실활치 미백. 신경치료를 하고 실활치 미백까지 진행을 했어요. 이 네 개가 이제 보철물을 뜯어내니까 기존의 레진을 다 걷어내니까 별로 치아가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실활치 미백을 통해서 원래 그 노란 느낌의 치아를 색깔을 찾아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얗게 레진 코어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레진 코어를 하고 이제 다시 크라운을 해준 거죠. 이 환자분 보면은 크라운 한 개 어떻죠? 제가 이 네 개가 노란색의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변이 노랗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분께는 주변 치아 미백을 좀 하시죠 라고 해서 실은 주변 치아에 대한 전체 미백도 해서 치아를 좀 밝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색깔에 맞춰서 요 네 개의 치아도 너무 하얀 느낌이 아닌 약간의 노란빛이 도는 하얀색 그러니까 좀 밝은 색으로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환자분이 이제는 해결하고 싶었던 게 뭐죠? 잇몸에 뭔가 그림자처럼 검어요. 잇몸에 검은 느낌이 사라졌고
너무 티나게 하예요. 그 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환자분 너무 만족해하고 자연스럽게 웃으실 수 있는 거죠. 자, 이 사진을 보면 전부 다 어떤 게 크라운일까? 티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대부분 앞니 치료를 할 때 티가 나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원래 자기 치아 모양처럼 티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를 대부분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지 않게 하얀색의 크라운이 잇몸 색깔도 예뻐지고 크라운도 훨씬 자연스럽게 잇몸 라인도 훨씬 예쁘죠. 이렇게 개선이 돼서 완성을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옆에서 봐도 주변 치아 색깔이 노랗고 앞니만 하얗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의 비슷한 색깔이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이제 앞니 부분에 대한 염증도 여기는 아마 치근단 수술까지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근단 수술까지 해서 기능적으로도 병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준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케이스고요. 아마 몇 년 후에 잘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가죠. 오늘의 케이스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니에 보철물이 있으신 분들은 앞니 크라운이 보통 있죠.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앞니 크라운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은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보통은 네 개의 앞니 부분이 전부 다 크라운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앞니 크라운을 할 때 중요한 점이 뭐라고 했죠? 제가 앞니는 어금니처럼 그냥 예쁘기만 하면 안 돼요. 어금니처럼 그냥 음식만 잘 씹어 먹을 수 있고 뭔가 기능적으로만 채워주면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활짝 웃을 때 앞니가 제일 먼저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심미적인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인 것만 극복하면 안 되고 심미적인 것까지 극복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능적인 거는 어떻게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느냐. 제가 아까 전에 병적인 상태가 되는 거는 치근단에 염증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치근단 염증이 생긴다는 거는 이건 신경치료적인 문제예요. 신경치료. 자, 신경치료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발치가 아니고 이제 치근단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치아 뿌리 끝으로 접근하는 치근단 수술을 해서 내부를 갖다가 제대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내부를 깨끗이 해주고 제대로 치료를 해야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안 생기는 거고, 그러면 심미적인 거, 일단은 잇몸에 까만 부분이 있으면 안 예쁘잖아요. 치아의 내부 색상이 중요한 거예요. 내부 색상이 어둡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실활치 미백이 있었죠. 실활치 미백을 통해서 내부에 뭔가 그림자처럼 우러나오는 까만색의 그거를 밝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실활치 미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제 크라운이죠. 크라운을 해줄 땐 어떻게 하면 되죠? 크라운의 중요한 부분은 모양은 일단 대칭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크라운의 색상은 무조건 하얀을 줬나요? 중요한 거는 티나지 않는 거. 티나지 않는 색깔. 자, 근데 티나지 않는 색깔을 하고 싶은데 나는 그래도 이왕 하는 거 하얗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주변 치아 색깔을 밝게 하는 거예요. 주변 치아 색깔을 밝게 하는 방법은 전체 또 미백을 하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티나지 않는 색깔을 만약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크라운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앞니 크라운 하실 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자, 요약. 기능적인 부분, 신경치료 잘 해야 된다. 신경치료를 잘했어도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발치하지 말고 치근단 수술이나 다른 수술적인 방법으로 살릴 수 있는 병원에 가야 된다. 자, 심미적인 부분, 요약. 잇몸 부분에 까맣게 비쳐 보이는 그 까만색은 실활치 미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내부 색깔을 밝게 만들 수 있고, 내부 색깔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 크라운을 씌우는데 크라운은 무조건 하얀색. 일단 모양적인 대칭적으로 모양을 못 잡는다고 하면은 모양을 잘 잡는 병원을 가면 돼요. 기공사를 잘 협력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하얗게 하고 싶다. 근데 하얗게 하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티나지 않는 색깔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 근데 티나지 않는 색깔을 하기 위해서 좀 하얀 게 필요하다. 전체 미백을 통해서 주변 치아를 먼저 밝게 하고 그 다음에 크라운을 하셔라. 자,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닭똑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